What's good,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 형님께서 수행 중이셨습니다. 데프잼, 타일랜드, 컴필레이션, 볼륨 1의 어떤 실체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데프잼 타일랜드에서 힙합 아티스트들을 끌어모아다가 컴필레이션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거겠죠? 이 말인즉슨? 이야, 미쳤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놀랐어요. 약간 그 예전에 굿뮤직 컴필레이션이 조금 생각나는 느낌도 있고, 야, 이거 뭐 대단한 래퍼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태국 힙합을 대표하는 드림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콤마라고 하는데 이게 디센트, 하강, 내려가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죠. 누가 참여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보이웨이 형님 있고, 투피, 주포이, 스티키 라이스 킬러, 엔가즈 YB, 예, 자만 YB, YB가 다 있고, 지가보이. 이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지가보이, 원뮤, 그리고 에스키모, 번스핏, 예,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진짜. 자,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그냥 저의 느낌을 무식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콤마, 데프잼 타일랜드 컴필레이션 볼륨 1입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나는 이 장면부터가 멋있었어. 그 지바겐이 어떤 이런 게로 같은 동네에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와, 진짜 멋있었어. 야, 역시 힙합은 지바겐이지. 그렇지, 블랙 지에건이지. 또 게다가 프로듀싱이 니노랑 식스키가 나눠서 했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막 다보이웨이 형님이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보면 막 이런 작업하는 게 이제 영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건가 봐요. 약간 태국의 어떤 약간 아파트? 약간 게토? 약간 이런 느낌의 동네 같은데 되게 힙합 뮤직비디오로 촬영되기에도 약간 좋은 배경 같아요. 되게 멋있다. 홍콩 아파트 보는 느낌도 있어. 이 형 랩 플로우의 텐션이 장난이 아닌데? 컷 더 빗. 오, 멋있다. 니노한테 USB를 받아서 6키가 전달받는 이 장면. 투피네요. 아, 그치. 투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랩을 해줘야 제일 멋있어. 엔가즈 YB가 훅을 맡았는데 기깔난다. 너무 좋다. 마마마마.
너무 끝내준다. 와, 씨. 명불허전이죠. 원미리 하면. 오, 스티클라이 스킬러.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라인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랩 스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테크니션? 아니면 유니크함을 갖고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들 테크니션이 있고 유니크함이 다 있어요. 아, 에스키모. 나 근데 에스키모가 오토튠이나 싱잉 랩 스타일이 아닌 이런 랩 스타일 듣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 래퍼가 뭐였지? 번스핏. 이 래퍼도 톤이 너무 좋다. 이 뮤비에서는 YB 이 두 사람이 하드 캐리하네. 와, 다들 좀 기본기가 다 좋다. 와, 진짜 좋네. 아, 나 근데 2P가 아예 한 벌스를 맡아서 랩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걸 듣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다. 비트가 또 바뀌었어. 야, 주포이. 아, 괜찮지. 되게 개성 강한 래퍼들이 여기 한 자리에 다 모였어. 와. 주포이도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멋있는 뮤직비디오였어요. 와. 데프잼 타일랜드 컴필레이션 볼륨 1에 있는 곡 콤마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일단은 많은 래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래퍼들이 좀 제 귀를 좀 귀에 인상 깊었는지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밀은 기본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원밀은 뭐 워낙 잘하고, 이번에 YB. 와, YB 두 사람 진짜 하드 캐리했어요. 진짜 괜찮았고, 2P는 근데 분량이 조금씩 짧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출연해야 될 래퍼들이 워낙 많으니까 2P 분량이 짧은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지가보이 톤에 있어서 여기서 특징은 없는데 굉장히 그 기본적인 기본기 있는 약간 랩 스킬 같은 거 있죠. 제가 리스너로서 들었을 때는 기본기 같은 랩 스킬이 플로우적인 면에서 탄탄한 거 있죠. 단단한 느낌. 그냥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스티키 라이 스킬라도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이야, 진짜 이게 볼륨 1이기 때문에 볼륨 2, 볼륨 3가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다음엔 또 어떤 래퍼들이 또 어떤 트랙을 선사할지가 또 너무 궁금해지는데, 제가 기대한 거 훨씬 이상으로 진짜 뽕 하면서 폭탄이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 이
동남아시아 힙합센이었을 때 FGM 행보는 태국뿐만 아닌 것 같아요. 다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봐도 멋있어요. 멋있어. 한국은 왜 데프잼이 없는 거야? 데프잼 코리아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